뺨뺨뺨뺨 앞에 있어. 한번 더 한번 서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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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서봐. 그 당당하게 뭐 당당하게 그렇게 한다 그럴까? 겁도 없이. 당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뭐 하여튼 뭐 우리만 속탄 좀 강아지는 뭐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. 이제 사랑받던 가족 품에 들어가서 잘 만나서 그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죠. 버스가 연문이 열리잖아요. 연문이 열리기 때문에 연문이 열리는 건 제가 앞에서 가면 보이지가 않아요. 내 앞에서 부딪힌 것도 아니고 옆에서 튀어나와서 때려 박는 거를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? 보통 하실 때는 팻말도 세워놓고 이제 라이트로 비춰가면서 자세를 꼼꼼하게 해주시거든요. 그리고 하고 나면은 유리창이 깨끗해요. 근데 이분은 오셔가지고 그런 게 전혀 없이 제가 사용한 업체에도 물어봤는데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고 제가 이제 너무 화가 나서 블랙박스를 다 돌려봤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영상이 찍혀있어서 진짜 황당했죠. 알고 봤더니 제 차를 더럽혀서 고객을 잃게 하려는 경쟁업체의 소행이었던 거죠. 특별한 외상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. 놀라셨는데 말씀 제대로 못하시더라고요. 반사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방호벽이 계속 이어져 있는 줄 알고 아래로 내려가자마자 공사 방호벽이 짠하고 나타난 거죠. 헤드라이트에.